핑크카펫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정장도 입고 아마 제 채널 영상에서 정장 입은 모습은 처음이 아닐까. 워낙 격식 차리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사람이. 성형 잘하지? 아 살짝 긴장되네요 살짝. 너무 예쁘다. 기분이 어때요? 떨리거나 이런 거 없지 솔직히? 긴장돼요.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카메라 앞에서는 잘 안 하는데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칸에 올 때 아무 상관 없었는데 아까 와서 둘러보니까 아 여기 그냥 저냥 그런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거랑 말로 듣는 거랑 다른데 눈으로 보니까 이게 진짜 이거 만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국제 행사. 드라마 행사 중에 거의 제일 큰. 나도 어렸을 때 첫 곡 올리기 전에 그런 떨림보다 더 되게 떨리고 긴장돼. 예, 형님도 그렇고 배우분들은 더 저기할 것 같아요. 의의가 클 것 같은데. 엄청 크죠. 나 같은 경우에 무명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사실 네가 무슨 배우야 이런 얘기까지 댓글에 달리는데 이게 나한테는 어떠한 의미에서 아 이제 나는 좀 배우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의 그런... 필모그래피 중에 하나 들어요. 그건 엄청 큰 거죠. 난 자존감이 엄청 많이 하락을 해있던 상태에서 이번 기회가 나한테 좀 그런 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 저도 자존감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런 할 때마다 조금 높아지네요. 기분 어때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안 와요? 난 진짜 약간 떨리는데. 기분이 어때? 패키지 여행 온 것 같아. 패키지 여행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형님 실감이 안 난다. 아 미치겠다 이거. 아, 이래도 돼? 이 형님이 우리보다 더 배우 같은데? You're a very handsome guy. Looks like an actor. 지금 또 차를 잘 타는데 형들이랑 또 싫으네. 싫으네. 너무 멋있어. 회장님 같아. 햇살 너무 따뜻하고. 아 태형아 너무 예쁘다. 진짜로. 와. 이야. 야 이거지. 누구지? 박동현 씨. 연예인이다. 저도 지금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우 잘한다. 발라. 나 섹시. 열여섯. 아 너무 예쁘다. 아치. 자, 예. 여자분들 찍을 때는 그 사진기사분들 연예인 너무 다른데? 섹시 키스. 야, 예스. 오케이 예예 예. 아이고. 오 사전에 잭스키스 얼굴을 봤는데 오 왔다 해프 약간 이런. Show me my picture. 아하. 뭐? No. Yes, it's not. I have a so happen. 나 같이.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배우들이랑. 나가타도 저거 찍고 싶겠다. 나가타도. 어? 나가타도 저거 더 찍고 싶겠다. 나가타도. 바이바이. Thank you. 아 지금도 믿기지가 않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공간에 내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 시리즈 페스티벌에 참석했다는 것도 그렇고. 아빠 딸.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힘든가 봐. 발 아파요. 아, 유리구두다. 네. 되게 있어 보인다. 아 여기도 커피가 고프잖아. 맞아. 어때 기분이 어때? 떨리는데 벌써 이미 떨려. 실감이 안 나요. 실감. 뭐 한국 그 한국 잡지 프랑스에서 한류 같은 거 인터뷰 하신 거예요? 너무 미인이시다. 너무 미인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네. 다시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6월에 한국에 가서 살 거예요. Waiting for you. 웨이팅 for me. 감성이에요. 형님 왜 저리냐? 인연이니까요. 이야. 우강승 운. Thank you. 아니 한국에서도 못 해본 걸. 이거 알바분 아니시죠? 우리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일단 포토 행사하고 기자 인터뷰는 끝났고 낮 일정 끝났고 저녁에 다시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쉴 건데 아까 그분은 너무 감동이네. 정성이 사진까지 뽑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 한국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여기서 겪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이네요. 2차전 시작입니다. 젊은 사람만 2차 탔다. 영보이. 비친 거지. 굿 컴퍼니. 아. 아, 인기 많다 태영 씨. 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좀 창피했다. 조금 창피했다. 온도 차이 심한데 이거. 감사합니다. 메시. 너무 예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팬입니다. 아, 네네네. 이소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너니? 너니 깜빡깜빡하니? 오늘 일정은 조초소 상영이 있어서 한국 작품 괴이하고 술꾼 도시 여자들 그리고 조초소 이렇게 세 작품이 상영을 해서 극장에 가서 같이 볼 예정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핸드폰으로만 보다가 극장 가서 보게 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유럽의 아침 커피 들고 다니시는 분 꽤 많네. 근데 한국의 출근 시간처럼 뭔가 이렇게 바쁘게 걷는 느낌은 거의 없다. Thank you. Thank you. Bye. 저도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이름이 뭔가요? 아니면 어떤 영상인가요? 저 강성훈 채널입니다. 강성훈 채널. 아니, 어제도 좋아요, 구독, 알림. 네, 뵀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유! 나 됐어. 나 분량 끝났어. 야, 꿈이야. 빨개졌다. 아, 저 유튜브 쉬고 있어요. 아, 네, 미안해. 왜 찍는 거야? 너무 창피해, 잠깐만. 진짜 빨개졌어, 얼굴. 진짜 부끄러워. 신기하다, 근데. 아, 이런 거 처음 보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근데 찍는 게 더 좋아. 우리 면접 보러 오신 분 이름이 조충범입니다. 내가 후회해요. 뚜렷한 성과라는 게 있어야지 올려주는 거 같아요. 사장입니다 이제. 연봉 협상 어떻게 됐어요? 커피 특허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인보이스가 뭐예요? 혹시 지금 그 면접 가능하실까요? 지금요? 사실 내가 이 회사를 만들면서 수많은 역경이 있었을 거 아니야. 좋겠다 싶은 표정의 화장님. 네. 아, 조초소 상영까지 보고 왔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데 여기 와 있나,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처음에 그냥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하자고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져서 칸까지 오게 됐다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 제 입장에서도 사실 감격스럽고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아, 배우로서의 그 길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한테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배고프니까 밥 먹을게요. 니스 옆에 모나코라고 여기도 국가예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제가 운이 좋게 티가 또 모나코 티를 입었는데 조초소 식구들하고 와차 관계자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건데 아마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기차역 낯설다. 이게 돌아오는 것까지 이야기 되는 건가? 치즈와 베스트 원. 오, 맛있겠다. 오, 맛있다. 아, 이빨이 아플 정도로 달다. 오, 이건 되게 앤틱하다, 배가. 멋있네. 이런데도 느낌 좋다. 나는
진짜 중세 유럽 옛날에 어땠는지. 아, 저기 보세요. 와, 여기 그림이다. 아, 아니 그리고 파도가 하나도 없네. 아, 맞네. 진짜 와, 얼큰이 맛있다. 엄청 맛있네. 오, 춤추다. 비보이다. 우와, 멋있어. 멋있다. 나이스. 야.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놀아본 것도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와. 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공식 일정 끝.